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아웃룩 2016 버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뭐 모스 강의는 한꺼번에 들어야지 제맛이긴 한데 사실 뭐 다른 것들은 다 땄는데 아웃룩만 못하고 이제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 이름은 이제 위에 써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웃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1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모스 자격증은 이제 거의 5가지 정도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금 배우려는 아웃룩은 가장 난이도가 가장 낮은 쪽에 속하고요. 뭐 엑셀도 있고 워드,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아웃룩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아웃룩만 남으셨거나 아니면은 첫 시작을 아웃룩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아웃룩 이론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아웃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룩에서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환경 설정 세팅입니다. 이제 그 세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제 강의에 이렇게 부록 메모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부록 메모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으로 1강 아웃룩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 가지씩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웃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웃룩의 본래 이름은 그냥 똑같이 아웃룩이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일, 그 다음에 연락처, 일정 등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메일 관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연락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정,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순서대로 배운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파트로 녹아져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메일은 똑같이 메일이고요. 연락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전화번호부, 같은 말로 전화번호부죠. 그럼 전화번호부를 배운다는 얘기가 되니까 컴퓨터에 뭐 휴대폰 전화번호부도 등록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다른 사용자의 연락처도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휴대폰으로 가져오기, 내보내기 등도 가능합니다. 일정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작업 관리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컴퓨터에 있는 작업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는 아웃룩에 있는 일정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세한 얘기는 사실은 강의 때마다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다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험 난이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난이도는 합니다. 네. 아웃룩은 사실은 배울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강의도 좀 적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사실상 낮고요. 사실은 뭐 키보드를 쓴다기보다는 마우스로 그 메뉴만 눌러서 기능이 잘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원 난이도는 하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점이 되는 사항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주의사항이라고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의사항 정도로 말을 하자면 기능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일, 연락처, 일정, 뭐가 뭔지가 잘 판단을 못하시면 어떤 기능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메뉴 클릭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그래도 주의사항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격 점수인데요. 모스는 다 똑같습니다. 모스 점수는 총 1000점, 700점 만이 넘으면 합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모스에 관련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쭉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아웃룩은 이렇게 배우는 게 낫겠구나. 뭐 다른 과목도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모스 홈페이지입니다. 이 모스 홈페이지 쪽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 그렇게 많이 없고요. 일단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모스 소개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시험 개요부터 해서 모스 안내 시험 일정이죠. 지금이 21년도 10월 달이니까, 벌써 이제 접수 기간이, 마지막 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12월 26일날 시험 보는 마지막 거밖에 안 남아서, 때가 좀 괜찮죠? 12월 26일이면. 그래서 일단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천천히 연습하시다가 시험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험 화면 구성 예시라고 있어서 눌러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싶을 거예요.
아웃룩은 화면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웃룩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X 누르고요. 자격증 양식 같은 거 보시면 자격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되게 멋있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액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가 있는데 여기에 액세스 말고 아웃룩이 들어가도 똑같은 스페셜리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모스를 배우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이제 취득을 하시려는 부분이 이쪽에 있는 스페셜리스트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스페셜리스트를 따시려고 이네 가지를 좀 따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네개 중에는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는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렇게 따시면 되겠고, 아니면 액세스를 빼고 아웃룩을 여기다가 넣으셔도 똑같은 스페셜리스트는 완성이 되니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엑셀을 눌러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격증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엑셀, 아웃룩, 파워포인트, 액세스, 워드 있습니다. 아웃룩이 조금 떨어지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기업에서 아웃룩을 쓰는 부분들도 많아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마스터를 따셔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시험 없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는 필수 취득이고요. 이렇게 필수고요. 액세스는 아웃룩 중에 선택을 하는 기 때문에 아웃룩을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세 개를 취득을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과목별 평가 항목,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는 아웃룩을 배울 거라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아웃룩을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아웃룩의 환경 관리부터 연락처 및 그룹 관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험 시간은 50분에 1000점 중에 700점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시험 시간은 50분인데,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쵸? 네. 자, 일단 오늘 배울 것이 이제 환경 관리 쪽이라서요. 뭔가 이제 사용자가 어떤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는지 자동화라고 있어서 아웃룩을 약간 좀 설정을 변경해서 이제 좀 자동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인쇄랑 정보 저장하는 방법들도 많고요. 아웃룩에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하는 환경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하는 설명만 들으시면은, 어찌됐든 자격증에서는 다 요구를 하죠. 여기 들어가서 이거 해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기타 만약에 모스에 관련된 것들은요, 홈페이지 IBM IT 쪽에 오셔서 모스 빠른 질문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 가이드 같은 것들도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합격 점수까지 알아봤고 홈페이지 탐방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저는 이제 아웃룩에 대한 이론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실제 아웃룩을 한번 틀어보고요. 아웃룩에 대한 환경 설정 강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환경 설정에는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 정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쇄랑 저장, 그리고 이제 자동화도 있겠고, 각종 기타 설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마지막 거는 사실은 짧게 걸릴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만 압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정확한 강의를 하기 전에 아웃룩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웃룩을 바로 시작을 누르시면은요, 아웃룩 2016 시작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점은 전자메일 계정 추가이게 됩니다. 이 전자메일 계정 추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웃룩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설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예를 눌러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전자메일 계정은 이제 사용자 이름부터 암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제 이름을 그냥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전자메일 주소는 자신이 쓰시는 한번 이메일을 한번 입력해 보고요. 암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암호를 입력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구성어들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게 되면은요, 허용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몇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설정을 검색하는 중 이러시면서 되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까 전에 뒤에서 아웃룩 설정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메일을 가지고 연결을 하실 거면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니요를 클릭하실 경우에는 이제 아웃룩을 다른 곳에 연결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메일 계정 추가 안 함이 나오게 될 거고요. 메일 없이 그냥 아웃룩 사용하겠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도 할수 있다고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하고 싶으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마침 누를게요. 자, 이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웃룩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아웃룩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화면이 생겼습니다. 뭐 굉장히 뭔가 좀 여러분들의 엑셀과 워드랑 파워포인트는 많이 보셨겠지만 살면서 아웃룩은 한 번도 안 보셨을 수 있어서 여기는 뭔가 좀 애매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메뉴를 한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아웃룩 투데이라고 아웃룩 써져 있는 밑에 홈이라고 써져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홈 옆에는 파일이 있는데요. 보통 파일은 이따가 한번 써드리도록 할 거고요. 홈 쪽에서는 뭐새 전자메일, 새 항목, 이렇게 약속과 연락처 작업 한꺼번에 저희가 배울 만한 것들이 다 있죠. 그다음에 보내기와 받기, 모든 폴더 보내기 받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폴더 쪽에서는 새 폴더, 새 검색 폴더, 그다음에 읽은 상태로 표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고 보기는 폴더 창부터 이제 어떻게 볼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홈 쪽으로 가서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배우셔야 될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메모장에서 소개했던 환경 설정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한꺼번에 하지 않고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쪽 가시면은요. 밑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 쪽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아웃룩에 관련된 설정 파일들은 전부 다 여기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면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찍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쪽에서는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입니다. 미리 보기를 할지, 미니 도구 모음 표시를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 설정 쪽은 사실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험을 보실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작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메일이나 연락처 일정을 아웃룩으로 틀지 말지를 고르는 건데 이것도 또한 만지지 않고 밑에 것도 만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일반 탭에서는 이쪽만 좀 사용을 할것 같고요. 자, 메일 쪽에서는요.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작성해서 메일을 보내거나 받거나 할 건데 이때 저희가 어떻게 메시지들을 정리를 해야 될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작성인데요. 보통은 여기서 어떤 것들을 말할 거냐면 요거요. 보내기 전에 항상 맞춤법 검사 실행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요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명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거. 이 서명 쪽은요. 사실은 내 서명을 만들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서명의 이름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 쪽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것 같고요. 편지지를 사용해서 글꼴 스타일 색및 배경을 변경합니다가 있는데요. 편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일 메시지는 어떤 글꼴로 할 것인지 그리고 회신 또는 전달할 때는 어떤 글꼴로 할 것인지 일반 텍스트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부 다 이쪽에서 진행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웃룩 창을 건드리지 않도록 할 거고요. 도착할 때요. 도착할 때 메시지가 왔을 때 소리로 알려줄 건지 아니면은 뭐말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 사항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화 정리는요. 지금 보시면 살짝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받은 편지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건지를 알아보는 건데 많이는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 쓴다고 하면은 이거 읽지 않은 메시지 이동 안함 요것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요쪽은 신경 안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회신 및 전달 같은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겠고요. 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장 쪽입니다. 자, 저장은 솔직히 지금 처음에 보시는 이제 자동 저장이 있으실 건데 이거에 대한 분수를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3분을 뜻하는데요. 3분 동안 보내지 않는 항목을 자동으로 저장한다. 즉슨 제가 입력을 하다가 3분 정도 텀을 두고 자동으로 저장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걸 어디다 저장할 거야? 임시 보관함에 저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에는 메시지 저장 쪽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장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격증 쪽에서 나오게 되면 체크할 건지 말 건지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메시지 보내기 쪽에서도 그렇고 추적도 그렇고 형식과 기타도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보시면 다 누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이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정 쪽까지요. 자, 일정은 저희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배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은 이제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저희가 요즘에 뭐 SNS나 카카오톡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면 이런 이벤트 잡으실 때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끔 설정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일정 옵션에 관련돼서는 미리 알려주는 분수, 그 다음에 참석자.
저랑 같이 참석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시간 제한도 허용할 수가 있겠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표시 옵션부터 밑에 있는 날씨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격증에서 하나, 두 개씩 나와도 바로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최하가 되겠습니다. 인물정보 가보죠. 인물정보는 연락처 관리 방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배워올 여기 연락처 쪽에서 이제 배울 건데요. 이 연락처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름을 표시를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일정과 작업은 비슷하긴 한데요. 이 작업에 대해서는 살짝 아까 전에 위지의 일정에서 배웠던 여기 부분과 비슷합니다. 작업 시간에 대한 설정 부분, 그 다음에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검색입니다. 이 검색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배울 것들 중에 각종 기타 설정 등에서 이제 검색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따가 제가 여기서도 검색을 보여드릴 거지만,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을 할 건지에 대한 옵션 설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뭔가 이제 현재 폴더를 찍게 되면 현재 폴더 안에서만 검색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 결과를 표시해줄 때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강조 색깔, 이렇게 검색할 때 강조 색깔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됐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강조색으로 변할지를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이쪽에서 해주실 때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옵션 설정만 여기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언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급도 건드리지 않도록 할 겁니다. 이 고급은 사실은 일반 사용자들이 건들지 않게끔 해주는 거기라서요. 패스하겠습니다. 자, 리본 사용자 지정을 쪽으로 가시면은요. 지금은 사실은 아웃룩 쪽에서 이 개발 도구라는 것을 빼고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 도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웃룩을 배우시면서 건드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왼쪽에 보시면 명령 선택이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자, 잠깐 옵션을 꺼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아웃룩 화면에서요. 이 아웃룩 화면에서 이쪽,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이쪽을 리본 메뉴라고 해요. 이 리본 메뉴는 간단하게, 빠르게 하기 위한 것들을 말하게 될 거고요. 아까 전에 왼쪽에서 보셨던 명령 모음은 이쪽,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말하는 이쪽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은 한번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일에서. 옵션. 자,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오른쪽은 이제 이런 것들, 탭을 말하는 거겠고요. 왼쪽은 여기 위에 뭘할 건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봤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이제 위에 있던 것들을 추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들인데,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을 추가하지 않아도 저희는 여기서 다할수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추가 기능과 보안 센터는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라서 패스하고 X 눌러서 설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격증 쪽에서는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자동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동화가 뭐야? 내가 뭐 자동적으로 뭘 해야 되나라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타입 쪽에 옵션 가셔서 리본 사용자 지정 가시면은 밑에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개발 도구가 뜨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매크로가 있는데, 매크로가 자동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파일의 옵션을 가시면은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의 옵션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자동화라고 하죠. 아, 그러면 즉슨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기본 일정색을 다른 색깔로 변환을 했어요. 나는 그럼 만약에 지금 제가 원하는 색깔은 노란색인데 만약에 옵션 설정을 하지 않으면 파랑색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다 설정한 다음에 파랑색으로 됐어요. 그러면 또두번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옵션에서 자동화를 미리 설정을 놓고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말하게 됩니다. 저장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 사용자 정의라는 것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일컫는 말을 뜻합니다. 지금 말만 되게 거창하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쭉 설명함으로써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옆에 있는 위인쇄라는 말이 있는데, 인쇄는 좀 다른 쪽에 있습니다. 파일을 들어가시면 인쇄 버튼이 있으실 건데,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인쇄를 할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통 인쇄 옵션도 설정할 수가 있고, 인쇄도 있게 되는데, 팩스 말고도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있죠. 그쵸? 근데 보통은 아웃룩은 인쇄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또한 대부분은 이제 인쇄 설정하다기보다는 이 옵션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인쇄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없고요. 인쇄는 이쪽에서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프린터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쇄에 대해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없게 되겠지만, 보통 이제 인쇄를 누른다고 해서 이제 여기 인쇄창에서 한다는 건 아닐 뿐더러 인쇄를 하냐 마냐,
그리고 혹시 파일로 인쇄를 할수 있냐 없냐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좀 봤고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열기 및 내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알려드릴 예정이라서 건드리지 않고요. 정보 쪽을 가시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없습니다라고 나오게 될 건데, 계정 설정을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번에 이제 젠저멜 계정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건데요. 여기서도 한번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전자메일을 할수 있게끔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밑에 보시면 수동 설정 추가 서버 유형도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밑에 것도 있고, 우리 것도 그렇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다 눌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다음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고, 위에 거는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실 거면 연결을 하시는데 아니시라도 상관은 없겠고요. 전자메일 계정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제 암호 같은 거 입력하시면서 계정을 추가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제 만약에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완료가 됐다고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뭐 제거하실 거면 제거하시고 변경과 복구하실 거면 복구하시면 될 겁니다. 닫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뭐좀 생기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정 추가하면은 뭐 괜찮은 게 있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에는요, 어쨌든 임의의 이메일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좀 투자하셔가지고요. 오늘 배웠던 이 설정 부분과 파일에서 설정 옵션 들어가서 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계정 설정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방금 설정했던 네이버 쪽으로 오니까는 뭔가 좀 창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뭐 검색을 하는 것들 그렇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지금 좀 보시면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좀 침착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저도 이제 많은 것들을 조금씩 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점 사항에 대한 이론은요, 보스 아웃룩에 대한 기본 이론 설명 도와드렸고요. 메뉴랑 홈페이지 설명 들어갔습니다. 뭐 인쇄랑 자동화라고 써져 놨지만은 인쇄는 옵션, 그리고 자동화에 대해서는 이제 아웃룩에서 보셨던 파일에서 옵션 쪽, 인쇄 쪽, 이쪽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거였고요. 자, 그러면 저는 1강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이제 메모장에다가 써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아울룩 강의는 총 5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1강은 방금 환경 설정 했고요. 2강은 이제 메일이고요. 3강은 이제, 연락처. 4강은 이제, 일정. 연락처가 먼저인지 일정은 먼저인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5강의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아울룩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안 하실 정도로 마우스만 깔짝깔짝 누르는 그런 시험이어서 많이들 안다죠, 그쵸? 이제 좀 어려운 걸 따서 마스터를 하고 싶으시니까 잘 안다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 따시면서 그래도 좀 손쉽게 마스터 얻고 싶은 분들은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1강 환경 설정 부분에 대한 강의 마치겠고요. 저는 2강에서 메일 관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